제가 청년 시절에 주일날 오후에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저녁 예배 마치고도 헤어지는 게 서운하니까 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뭐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 한참 신나게 교제하는데 어떤 한 형제가 자기가 진실을 말하겠대요. 그러더니만 뭐라고 하느냐면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가 으악 하면서 예, 교회에서 그렇게 계속 찬송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계속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그 다음날 월요일에는 다 출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직장의 일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아유, 주님 빨리 안 오시나. 주님 빨리 오시면 이제 이 직장에서 해방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는데, 우리 지금 계속 데살로니가 후서 하고 있지요. 이제 거의 끝이 나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후서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1장에는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그들이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1장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박해하는 사람들, 2장에는 거짓 교사들, 3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 게으른 사람들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시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느냐? 그랬던 거죠. 근데 그들이 일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번역에는 게으르게 행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을까요? 옛날 번역에는 규모 없이 행한다. 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르다는 말은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이고, 본래 또그 단어가 그 당시에는 이 군대에 군인들이 행진할 때에 대열에서 이탈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성경에는 게으르게 행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빈둥거리면서 게으르게 규모 없이 행했을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실은 현실 도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눈앞에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헤쳐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의 문제를 도피하려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하지 않는 사람도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유,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느냐?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딱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신령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아, 뭐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했는데 그렇게 먹고 사는데 그렇게 힘을 다 쏟고 일만 하느냐. 이렇게 이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요. 아유,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저렇게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대단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대단히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부딪히고 헤쳐나가기보다는 어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뒤에 숨어서 현실을 도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너희들은 먹고 사는 데만 그렇게 힘을 쏟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3장을 기록했는데요. 여기 읽어보면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자,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데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고 떠나라. 야, 강력한 경고죠. 이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봤지만 거기서도 게으르게 행하고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또 여전히 게으르게 행하고 예수님 곧 다시 오시는데 이러고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죠. 여기 10절에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때부터 계속 이것을 가르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미 일 안 하고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먹지도 말게 하라.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때에 그냥 막연히 열심히 공부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를 마치고 나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할 것이냐. 우리 학생들 듣고 있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면 한 번 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고. 이야, 이거 완전히 강력하죠.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럽게 하라. 가까이 가지도 말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왕따를 시키라는 겁니다. 이야, 이 교회에서 이 사랑이 많은 교회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왕따를 시키라뇨.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물론 그 뒤에 15절 덧붙여서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이제 덧붙였습니다. 형제같이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일하지 아니하고 빈둥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붙어 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귀지 말라, 부끄럽게 하라. 그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변명할 거예요. 아, 나는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신령한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일하고 이 신령한 데다가 내 인생을 쏟아야 되지 그 먹고 사는데 그 돈 벌라고 다니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 도피적인 스스로 영적 우월감에 빠져있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할까요? 사실 교회에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그죠?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더라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막 잘못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막 공개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있어서만큼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면서 생각해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십니까? 뭐 살아가면서 아, 요새 설교가 자꾸 예수님 재림이더라 하면서 재림을 좀 생각하십니까? 아, 예, 예가 대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시절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뭐 환상을 봤대요. 하늘에서 은빛 천사들이 쫙 내려오고 제가 그 전단지를 하나 봤거든요. 잠시 후에 금빛 천사가 쫙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에 적혀있기를 1992 10월 28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더래요. 그래 그 환상을 본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가정을 버리고 학생들은 아이고 잘됐다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은데 학교 뛰쳐나오고 직장인들이 직장 버리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전단지 돌리고 막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찬송 부르고 TV에서 중계하고 그랬죠. 근데 그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확 식어져 버렸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그들이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악한 폐해를 끼친 것입니까? 그 뒤로부터 그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에이 전에도 뭐 오신다더니만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무감각해지게 되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느냐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빈둥거리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면은 이건 정말 안 믿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완전히 꺾어버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제대로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점점 그렇게 돼서 살아가는 것이 궁핍해지고 이렇게 된다면 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쁘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희석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재림의 소망이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재림의 진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계속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들이 게으르게 일하지 않아서 그들의 생활이 궁핍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흐려질까 봐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성도들로부터 이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일을 했는 거예요. 애써 주야로 일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부터 그들 중에 빈둥거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마저 일을 안 하면은 우리 핑계대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더더욱
애써 주야로 밤낮으로 일하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 이제 예수님 오시는데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사도 바울도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느냐, 예수님의 이 재림의 소망, 이것이 정말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든 피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교수님이 만약에 교회를 하신다면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까? 그 교수님 이야기가,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하게 된다면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만들 것이다. 철저하게. 정말 이 세상 날이 갈수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세우고 싶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우리 교회도 어쩌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경계를 해야 됩니다. 비록 한국 땅에서 지금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흐려져 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깨어서 주님 이제 곧 다시 오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어째 좀 마음에 남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빈둥거리면서 놀기만 하는 사람.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다면 4장, 이제 3장까지 했죠. 4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일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일만 하는 욕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일 욕심, 돈 욕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소망을 흐려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 일을 하다 보면 또 뭐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 일 자체는 또 하다 보면은 또 뭐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일 중독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일 중독에 빠지면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다가 막 일하는데 막 다 힘을 쓰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지요, 그죠? 돈 욕심 때문에 아 내가 한 시간 더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또 돈 벌 욕심으로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고 또 더 좋은 아파트를 사야 되고 또 요즘 뭐 홈쇼핑을 비롯해서 뭐 인터넷 쇼핑 이런 데 보면 온갖 좋은 게 다 나오잖아요. 몰랐어도 못 사지만, 그죠? 진짜 우리 몰라서 못 사는데 진짜 온갖 좋은 게 다 나옵니다. 그런 좋은 것들 사고 싶으니까 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성취감도 있고 또 사회에서 승진에 올라갈 때에 또 이제 이렇게 자기 과시도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매우 중요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주부들은 요즘은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이렇게 일을 하는 추세니까 또 일을 하죠. 근데 그 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 지나가면은 아이는 벌써 이만큼 커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일하는데 다 에너지를 쏟고 나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안정이 되면, 내가 좀 더 돈을 벌면, 내 사업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하지. 근데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요, 일에만 매여가지고 일만 계속하다가 사람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일하는데 내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나면 집에 와서도 퍼지고 교회 와서도 퍼지고 목장도 겨우겨우 나가게 되고 나가주는 거죠. 사람의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일할 때에 이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그냥 직장에서 그거 다 쏟아붓고 나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돈 벌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가장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흐려지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높이 보게 되고 마치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가치관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은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특별한 사람이니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죠?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금가락지 끼고 와도 아무리 또 남루한 옷을 입고 와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체면이 있어서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부럽다. 또 별로 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에게 전해지고요. 목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목장 식구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시대는 돈이 인격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사회적으로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 그 우리 형제 운동에 대해서 책을 다시 이렇게 편집하고 있는데, 이 더블린에서 처음에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떡을 떼는 모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윌슨의 집에 모이다가, 그 다음에 크로닌의 집에 모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허친슨의 집으로 가게 됐는데, 1829년에 이 허친슨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에 그 형제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는 그 초기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귀족, 엘리트,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허친슨의 집이 피츠 윌리엄 스퀘어라는 그런 거리에 있는 호화 대저택이었었어요. 거기서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떡을 떼는데, 야, 이렇게 모이면은 가난한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당시는 이 사회적인 차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을 때예요. 지금은 뭐 다 옷을 비슷하게 입지만은 그때는 벌써 옷 입은 데서 확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60년대, 70년대는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형제님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호화로운 집에서 모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부터는 이 은기어가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누구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실 그렇겠죠, 그죠? 엄청나게 호화로운 저택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의 마음 속에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모든 차별을 뛰어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도, 은연 중에 그래도 돈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님들 대할 때, 우리 자매님들을 대할 때는 절대로 그런 기준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시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울고 통곡하라. 우리는 부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야,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공했을까 부러워하는데 성경은 울고 통곡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부자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설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뭘 쌓았다고요? 재물을 쌓았도다. 이 재물을 쌓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오히려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운동의 원리가 되는 말씀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A.N. 그로브스. A.N. 그로브스는 누가복음 18장 22에서 23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포기해야만 하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부자거든요. 젊은 날에 일찍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모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포기하고 가능한 검소하게 살면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진 재산을 결국 다 팔고 나중에는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다 재산 팔고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초기에 이 형제운동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스테플에서 섬겼던 로버트 체프만, 이 사람도 변호사로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합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유함을 거절하고 작은 집에 살면서 사람들을 접대하며 살았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소유하든지 모두 기부하였고 무엇을 얻게 되든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그리스도인 친구가 체프만의 그 옷이 낡아진 것을 보고는 체프만에게 새 옷을 선물해 줬어요. 그러나 그 옷을 선물한 사람은 체프먼이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체프먼은 그 옷마저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에 브레드리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죠. 체프먼을 당혹스럽게 했던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매우 이상한 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나누어 주는 것이. 그걸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오셨던 제임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이렇게 이제 같은 정신이에요. 맥락이에요. 영국에서 생활할 때에 이분도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에 순종해서 두 벌의 옷과 두 켤레 신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축에 의지하지 않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아낌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모아둔 재물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읽으면서 굉장히 참 찔렸습니다. 저는 신발도 두 켤레가 되고요. 두 켤레가 넘고 옷도 똑같은 계절에 입을 수 있는 옷이 두 벌씩 있는 게 많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는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살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정말 조심스럽게 혹시나 이것이 사치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튼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을 보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욕심, 동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일하는 것 자체를 경시해서 일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또 현대인들처럼 일욕심, 동욕심으로 일하는 것, 그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일 안 하고 다니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오히려 빛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현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직장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지난 직장 생활할 때에 참 부끄러웠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겨울 방학이었어요. 저는 제대로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을 가지고 또 바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출근하라는 거예요. 무슨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일은 제가 안 해도 우리 부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하면서 참 부끄럽게도 공손하게 일을 못했어요. 제가 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몇 가지 후회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계속 남아있어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주시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는 거예요. 직장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 다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도, 그 위대한 요셉도 직장 생활을 했지요. 어디서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죠? 거기서 가정 총무로서 섬기면서 한 집안의 살림을 어떻게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나중에 큰 나라 살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장을 옮겼지요. 어디로 옮겼습니까? 감옥으로 옮겼지요. 그 감옥에서 일을 하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 감옥은 고위 정치인들이 갇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인들을 다 만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정치 상황을 꿰뚫기 시작했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감옥에서 이미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가 정치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요? 요셉의 직장 생활은 그냥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잘합니다. 뭐 그런 거 안 하고 바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직장 생활 했잖아요. 왕 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양을 지켜야 되니까 네, 물맷돌 던져가지고 사자 쫓아내고 곰 쫓아내는 연습했잖아요. 그러다가 진짜로 사자가 오면 사자하고 맞붙어 싸웠잖아요. 그가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아니죠. 거의 뭐 3미터나 되는 거인이 오는데 그래서 기가 팍 죽을 것인데 다윗은 기죽지 않고 나갔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지만 다윗은 이전에 사자든지 곰이든지 맞붙어 싸워봤거든요. 그러니까 담력이 있는 거예요. 사자든지 곰이든지 호랑이든지 골리앗이든지 맞붙어 싸울 수 있는 담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 던져서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직장생활 하면서 다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을 할 때에 거기서 에너지 다 빼앗겨버리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은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물론 우리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이상 내가 다 에너지를 쏟아버리고 사업에서도 그 이상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직장에서 사업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잘 관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곧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이 에너지를 잘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섬기지 않으면 나중에 직장이 안정되고 사업이 안정되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섬기지 않으면 지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나중에 또다시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거의 끝이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이제 좀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이 있죠. 교회와 가정과 직장. 이 세 가지 통해서 이 헌신의 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드러내는 그런 헌신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